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국제사회가 여러 제재를 가하는 요즘,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한다는 소식에 햄버거를 사려는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을 길게 서는 일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러시아는 제재에 반발하면서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는 등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이제는 우주까지 번졌다고 해요. 최근 러시아 우주공사 사장이 지구 상공 400km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을 지구로 떨어뜨리겠다며 SNS에 협박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국제 우주정거장 ISS는 1998년에 쏘아올려져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우주정거장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전 세계 16개국이 참여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범세계적 우주협력의 상징과도 같아요. 현재 미국인 4명, 러시아인 2명, 독일인 1명, 총 7명의 우주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SS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국제 우주정거장이 여러 가지 각 나라가 담당하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담당하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어 부분, 제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또 ISS에 가는 보급품을 나르는 발사체를 주로 러시아 쪽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없다. 우주정거장의 고도를 조정하고 궤도를 유지하는 역할도 러시아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ISS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우주인 7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대한 물체를 지구로 추락시켜 지상에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원래 인공위성 같은 우주물체는 추락할 때 지구 대기권에서 대부분 타버려서 지상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우주정거장처럼 큰 규모라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ISS의 사이즈는 축구장 하나만큼 되고요. 소재도 티타늄 등으로 대기권 마찰열에 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우주정거장이 지구에 떨어질 때도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70년대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은 일부 파편이 호주 가정집 지붕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미르 탱군 같은 우주정거장도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로 추락을 유도한 덕에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엔 비상이었습니다. 적은 확률로 육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러시아 우주공사 사장은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 ISS를 미국이나 유럽 등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드미트리 로고진이라는 이름의 이 사장은 과학자 출신은 아니고요. 러시아 부총리 출신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왔고, 과거 크림반도 합병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ISS에서 손을 떼겠다며 미국 우주인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우주비행사만 우주에 남겨놓고 떠나는 듯한 영상을 공유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실제로 러시아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하는데요. 우주 프로젝트는 대부분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러시아는 상당한 우주 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주는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기는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국제 협력이 이제 강화되는 방향이었어요. 우주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공조가 깨졌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일종의 신냉전처럼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하나인데 인간들은 서로 반목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